17번 문제입니다. 요즘 모내기가 한창이죠? 지금은 기계를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논에 들어가 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할 때면 이 동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 동물은 사람의 다리나 팔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데요. 흔히 매우 모질고 끈덕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많이 쓰죠. 아, 너 진짜 이것 같아. 뭐뭐뭐 같아. 답판 들어주세요. 거머리. 이 거머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이런 거 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안 사세요. 아파트 사셔서? 네, 아파트 사세요. 아, 그렇구나. 안 그래도 여기 막 할아버지 우리 약속 꼭 지키기 이렇게 했는데 무슨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할아버지가 작년 11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프기 시작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나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할아버지는 끝까지 치료 열심히 받아서 완쾌를 하는 건데 지금 치료를 거부하고 계세요. 왜 치료를 거부하고 계세요? 이제 항암 치료를 세 달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서 막 머리도 빠지고 다리도 너무 저리고 막 혈액순환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양 중이세요. 요양 중이세요. 할아버지가 지금 이 방송 보시겠죠, 그죠? 당연하죠. 네, 보시고 계실 텐데 할아버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할아버지,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할아버지 끝까지 치료 받아서 완쾌하고 나중에 커서까지 내가 대학 잘 가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기로 했잖아. 우리 끝까지 화이팅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 할아버지가 분명히 이 방송 보고 약속을 지키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 꼭 지키실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예.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유, 어떻게? 저희 예. 도전 골든벨 지금 녹화 중인데요. 우리 유진 예. 친구가 걱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진 양 바꿔 드릴게요. 옆에 있지만. 예. 저 유진 양 전화 받으세요. 할아버지. 아이고 유진아. 유진아. 네. 할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할아버지 시골에 농장에 할아버지 농장에서 그냥 저 남의 일을 소일을 하고 이렇게 간단한 일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잘 지내거든. 이제 저 할아버지 너무 걱정해갖고 너 공부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치료 거부하지 말고 꼭 받자. 우리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나랑 여행 가야지. 그래, 뭐 저 나하고 약속한 대로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고 일도 설렁설렁하고 쉬어감사를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할아버지 좀 이따 내가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어. 할아버지 사랑해. 건강하게 유진이랑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거머리입니다. KBS